시원해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가 계속되자 주말 도심 물놀이장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올해 8월 그제까지 폭염일수는 14.8일로 2018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. 정한솔 기자입니다.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.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도 아이와 함께 나온 엄마도 물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. 엄마, 누구랑 왔어요? 엄마, 아빠, 누나. 수영복도 이제 좋아져요. 시원해요. 튜브에 올라타 물장구를 치는가 하면 물총까지 꺼내들었습니다. 노니까 어때요? 어제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은 32도, 대구는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힘들었는데 아직도 여름이 안 끝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직 좀 에어컨도 계속 틀고 있고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. 8월 들어 24일까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날은 14.8일로 최악의 여름으로 손꼽히는 2018년 8월 14.1일을 뛰어넘었습니다.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. 서울은 올해 총 37일의 열대야가 발생해 기상 관측 이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여태까지 여름 중에 가장 더웠고요. 집에서 그냥 에어컨 그냥 하루 종일 풀로 돌리면서 아기랑 그냥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. 밤에 잠도 자기 힘들고.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.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,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. 다만 기상청은 주 중반 이후엔 일본에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날씨 변동성이 크다며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.